그 멘트가 뭐예요?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한번. 대회용 멘트. 한번 그 대회용 멘트 벚꽃 아가씨 대회 나가서 한 거 조금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처음부터 끝까지. 자, 다음은 다미 양입니다. 저는 미소가 아름다운 여자가 너무 부러워요. 존경하는 님으로. 안녕하세요. 동북아 경제 중심 새만금의 도시 군산의 무역을 담당하는 관세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참가번호 1번 성다미입니다.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관세법, 소비세법 등 다양한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또한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어 학원을 다니며 무역영어는 물론 중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실력을 키우고 있어요. 저 1번 성다미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 벚꽃처럼 행복하고 화사한 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멘트를 본인이 짠 거야? 아니면 저 미용실에서 짜준 거예요? 같이 썼어요. 아, 같이 짰어요? 아니, 근데 미소가 참 좋지 않아요? 너무 네,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네. 미소를 가지고 있어요. 아, 미소가 참 예뻐요. 어. 그러니까 아, 원래 그 TV 보면 이제 네. 미스 코리아 분들이 이제 억지 미소를 많이 맞아요, 연습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담양은 이 웃는 게 억지 같지가 않아서 너무 보기 좋네요. 아, 난 순간적으로 어. 알고 있으면서도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어.